달하, 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요 친구는 지금 새풍이고요. 저는 방금 전까지 영상을 편집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새풍이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겨서 웃다가 지금 의자에서 떨어졌고요. 예, 의자에서 떨어진 김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새풍이한테 애호박을 줬더니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 만드는 모습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라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있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달팽이한테 그냥 갖고 놀라고, 심심할 텐데 이거 갖고 놀아라 이러고 줬는데, 먹기도 좀잘 먹더라고요. 샐러리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만간 신선한 샐러리 한번 다시 주고 영상 촬영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마른, 좀 마른 샐러리예요. 제가 좀 보관을 잘못해서. 그래서 새풍이한테 그냥 갖고 놀래 이렇게 하고 줬고, 그랬더니 좀 먹더라고요. 의외로 또 우리 집 아이들은 샐러리를 또 먹더라고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예, 질기잖아요, 샐러리가. 그래서 질긴 거 싫어하니까 새풍이가 이제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는 이제 이 아주 좀 고급 입맛이라, 애호박을 너무 넣어주니까 갖고 놀던 샐러리는 이제, 예, 거들떠도 안 보고 호박을 먹고 있는데, 네,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제 아예 차고 다닐 생각입니다. 네, 다 먹으면 이제 또 어떻게 되려나. 바닥에 깔아놓은 건 뭐냐고요? 그거는 이제 또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까 생각 중인데, 코코피트에서 키우고는 싶은데 코코피트가 직접 닿는 거는 싫다, 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매트를 깔면서 키우는, 네,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런저런 방법이 있어도 코코피트 위에서 직접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달팽이들도, 예, 언제든지 코코피트에 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코코피트에서 가장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예, 새풍이는, 예, 목걸이 만드는 중. 여러분은 지금 장인의 솜씨를, 목걸이, 예, 장인, 애호박 목걸이 장인의 솜씨를 보고 계십니다. 예, 새풍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실제로는, 잠깐만요, 손이 좀 떨려도 양해해 주시고, 실제로는, 네, 회각 길이가 15cm가 훌쩍 넘는, 예, 커다란 팽이고요. 이 옆에 샐러리가 좀 거대한 겁니다. 예, 줄기째 통째로 줬어요. 사실 제가 먹으려고 뒀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조금 말라서, 새풍아 이거 갖고 놀아 하고 준 겁니다. 자, 아무튼, 네, 안 되는 채소 빼고는 다 달팽이들한테 줘도 돼요. 네, 달팽이한테 해로운 것 빼고는, 안 먹으면은, 예, 뭐 말고, 먹으면 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달팽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